마술과 효과음, 효과음과 마술의 절묘한 조화,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를 동시에 만족한 뛰어난 코미디 마술사, 미카엘 다니엘! 안녕하세요, 니키입니다.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 영상은 프랑스의 코미디 마술사 미카엘 다니엘즈입니다. 이 마술사는 2006년도와 2012년도 세계마술 FIZM에서 코미디 부분 수상을 두 번이나 할 정도로 굉장히 실력 있는 코미디 마술사예요. 저도 처음 봤을 땐 진짜 너무 웃겨가지고 빵빵 터지면서 봤어요. 마술계에서도 엄청 유명하고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마술사입니다. 미카엘의 특징은 다양한 효과음을 이용해서 관객들을 직접 상상하게끔 만들어서 굉장히 다양한 장면들을 연출하거든요. 그럼 이 멋진 마술 액트 지금 바로 보러 가시죠. 키가 굉장히 크죠? 전체적인 컨셉은 지휘를 하면서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시면 돼요.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짜증난 느낌이죠? 계속 뭔가 뜻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? 입 냄새 때문이었어, 입 냄새. 쇼크라느랑 지금 분량 싸움하다가 열받아서 써버렸어, 총으로. 팬티가 나와. 아, 바이크가 이슬로 바뀌었어요. 이런 효과음들로 상상할 수 있잖아요, 지금. 지금 모든 게 지휘를 하면서 마음대로 되고 있지 않아요?
넥타이 미스 컬렉션. 심장에 붙여서 지금 심장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. 심장 소리가 안 들려. 아, 이거 지금 이 나라에서 유명한 노래인가 봐요.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거예요. 이건 지금 뭘 따라하는 건지 전 모르겠어요. 제가 모르는 문화. 넥타이, 신발, 뭐 다양하게 계속 위치가 바뀌고 있죠. 마이클 잭슨. 잘 쳐, 잘 쳐. 종이 구겨서 비행기 만들기. 아. 다비 행태에서 나오고 있죠. 대박 웃기. 아, 이거 다시 봐도 소름이다. 사람들 엄청 좋아하죠, 진짜.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, 그런 걸 좋아할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. 특히 마지막에 옷을 찢었을 때 태극기가 나왔다면 우리나라 모든 관객들이 열광했을 거 아니에요. 아, 진짜 센스 있고 너무 좋은 마술인 것 같아요. 효과음과 마술을 통해서 웃기기 때문에 언어가 달라도 모두가 재미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.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람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